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스윙몰입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옥스윙몰이 오픈된 거 다 알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게릴라성으로 팍 나가는 그런 제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연습 도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 나왔습니다. 제가 이 제품은 여러분들 딱 보면 어? 그건데? 어? 옛날에 이거 옥 선생이 소개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바로 루키루키사에서 제작한 비거리 로프입니다. 이 비거리 로프는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어떻게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연습을 열심히 해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쪽 가죽 부분이 풀어지면서 아래 부분이 빠졌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보완이 됐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이게 원래 가죽 재질이었거든요. 약간 뭐 인조 가죽 재질이었는데 이 로프 자체가 지금 특허를 받아서 굉장히 이 천재질로 해서 좀 몸에 부딪혀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재질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벨크로로 띠가 주어져 있습니다. 뭐 밴드라고 써 있는데 이 밴드는 뭐냐면 이 비거리 로프는 이렇게 이제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니까 이 느낌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을 중심을 갖다가 이걸 앞으로 묶어서 무게 개념으로 쓰겠다 하면 앞을 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예 무게 중심을 좀 안쪽으로 주겠다 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여서 각각의 무게감을 다르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벨크로 형식으로 지금 하나가 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리뷰를 통해서 이건 좀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더니 바로 이게 지금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손잡이 부분, 우리가 그립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립 부분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일반 그 골프 그립이 아니라 요즘은 그립 형태가 라운드형이 아니라 립형이라고 해가지고 위가 높고 아래가 이제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해서 내 손이 얼마나 스퀘어가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타원형으로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보면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더 좋을까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부분은 이제 뭐 리드볼인데 이거는 굉장히 말랑말랑해서 여러분들이 뭐 몸에 부딪혀도 크게 아프지 않고요. 그리고 공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딱 고무마개를 빼면 방향도 바꿔서 위치를 바꿔서 옮길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거리 로프는 그 긴 게 있고 또 이제 짧은 게 있어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보면 여기에서 보통 스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퍼 때리거나 여기에서 일찍 풀리면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로프의 길이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그냥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된 건 늘어나지만 이상 늘어나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윙을 위에서부터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를 먼저 써버렸네. 이 길이를 먼저 써서 이렇게 여기서 팍 쓰면 이미 길이를 써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서 이 노란 공이 내 몸 쪽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얼굴 쪽으로 들어오죠? 아니면 옆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바로 몸을 가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늦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충분히 이쪽에서 로프를 쓰는 거예요. 이 로프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로프의 양을 여기서 써버리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양은 많아요, 안 많아요? 적죠. 그런데 여기에서 로프를 앞쪽에서 쓴다고 하면 몸을 감는 그런 느낌으로써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노란 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약간의 무게감이 있으면서 하나, 둘, 그리고 쓰는 방법은 일단 어깨에다 얹어 놓는 거예요. 어깨에다 얹어 놓고 여기에서 손 오고 앞으로 나가게, 또 손 오고 앞으로 나가게, 또 여기서 손 오고 앞으로 나가게. 여기서 이제 백스윙을 하면 그냥 딱 얹어 놓는 거예요, 목에다가. 그리고 손 오고 앞으로 나가게 하면 아, 내가 스윙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옥 선생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골프 스윙은 아래에서 위로 쳐야 된다. 아래에서 보세요.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치라고 그래요. 근데 아래에서 위로 치면 잘 보세요. 아래에서 위로 치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인아웃 스윙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돼요? 끌고 내려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끌고 내려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위에서 아래로 치면 끌고 내려올 수가 실제로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아래에서 위로 치면 끌고 안 내려오기가 더 힘들어.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프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제가 그 비거리 플렉스라는 제품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이 비거리 로프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에서 어퍼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와? 이게 목을 감아서 얼굴을 탁 얼굴로 와요. 어퍼 때리면. 여기서 어퍼 때리면 어퍼 때리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치면 딱 요 겨드랑이도 들어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또 아래에서 위로 하면 이쪽에서 여기로 들어오거나 좀 길이가 긴 건 이렇게까지 들어옵니다. 또 아래에서 위로 하면 요 이쪽으로 들어오죠. 아래에서 위로 하면 겨드랑이 들어오죠. 근데 어퍼 때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 아래에서 위로 스윙은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왼발 쪽에서 이 노란 공이 쭉 보여요. 근데 이 노란 공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노란색으로 만든 건 정말 정말 잘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 노란 공은 리드볼이 돼요. 왜냐면 내 시선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노란 공이 왔죠. 그럼 계속 없을 때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무리 아래에서 위로 해도 가만히 있으면 얼굴로 들어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스윙은 죽은 스윙이잖아요. 몸이 회전이 하나도 안 되잖아. 여기에서 공이 내려오고 공이 지나갈 때쯤은 리드볼로 해가지고 공을 계속 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 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이 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몸통 회전도 저절로 됩니다. 근데 헤드업 하지 마! 그러면 아무리 아래에서 위로 쳐도 헤드업 안 하면 이렇게 돼. 몸턴을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은 내가 내 눈에 띌 때부터 같이 몸이 눈도 따라가고 몸도 따라가고 이런 형태로 스윙을 해주게 되면 바디턴도 굉장히 좋고 내가 어디에서 힘을 써야 되는지도 알고 어퍼 때리지도 않고 끌고 내려오는 것도 자동으로 되는 굉장히 좀 편리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딱 하다가 이렇게 딱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 그리고 항상 같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파우치가 있어요. 파우치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소개하는 그거네요. 이렇게 파우치에다 넣고 탁 해서 가방에 넣으면 얼마든지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풀 때 뭐 쇠작대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탁 여기에서 하나 뺀 다음에 그다음에 파우치 놓고 파우치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연습장 가셨을 때 아니면 라운드 전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언으로 스윙을 쭉 가게 되면 인아웃 스윙이 편하게 되니까 공도 편하게 날릴 수 있는 그리고 임팩트도 이게 아니라 툭툭 칠 수 있는 그러한 스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 검정색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이 쓰기도 뭐 괜찮고 길이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 이거 검정색은 좀 좋은데 저는 검정색을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여자분들 좀 쓰기 뭐 좀 그렇지 않나 그랬더니 야 이 센스쟁이들 요 이제 하나 저한테 더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걸 한번 빼보래요. 그래서 탁 뺐더니 짜잔 오오 여기 파우치는 그대로 검정색인데 요렇게 핑크색이 나왔어요. 핑크색 예쁘죠. 그리고 자 이건요 박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비거리 로프라고 돼 있고 플러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벨크로 밴드라는 거 추가시켰고 탄소 섬유 이게 지금 탄소 섬유라는 거 자세히 보면 이 가죽이 아니라 이 섬유 재질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왔을 때 이 비거리 로프라고 해서 정말 신경 많이 썼네. 이제 뜯어도 되겠지? 이제 뜯고 그 다음에 딱 보면 보통 요넥스 지금 그립을 말아놨네요. 테니스 그립을 말아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뭐 밴드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이 뒤쪽에 풀리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보내시면 또 바꿔 주신다고 해요. 근데 핑크색, 핑크색. 근데 제가 핑크색 자꾸 휘두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란 공이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렇게 옮겨가지고 딱 가운데로 옮길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가 벌어지는 게 싫으면 벨크로 밴드를 이렇게 빼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앞쪽을 조여주면 딱 단단하게 조여주면 얘가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선으로서의 느낌으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 굉장히 색깔 아주 연분홍으로 해서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거리 로프 여러분들 색상 또는 뭐 길이 맞춰서 구입을 하시면 좋고요. 판매는 옥스윙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아래쪽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둘게요. 이 아래쪽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빠른 배송으로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옥스윙몰은 그렇습니다. 리뷰 없는 판매 없다. 이런 정확한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늘 좋은 제품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비거리 로프 하나 정도는 꼭 구비를 해서 가방에다 놓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몸풀 때 아니면 스윙하기 힘든 데에서 뭐 꽝꽝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로프 하나 빼면 여러분들이 연습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 가주단이 좋고 편의성도 좋잖아요. 이렇게 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연습 도구거든요. 연습 도구인데 늘 가방에 넣어놓고 연습할 때 몸풀 때 사용을 하고 레슨할 때 굉장히 자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이 정도는 뭐 비싸지도 않은데 하나 딱 사서 가방에 넣어놓는 어디서? 옥스윙몰에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비옥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스윙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